부빠빼로리 빠빠빠빠빠빼로리 부빠빠빼로리 뿌뿌뿌뿌뿌뿌빠. 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입니다. 오늘은 2주마다 있는 시간 수능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번 락스 수능의 시간에 이어가지고 오늘은 따란 퐁퐁 그릇 세정할 때 매번 쓰는 퐁퐁 시간입니다. 퐁퐁. 제가 수능 콘텐츠를 계속 진행하면서 대부분 진행했던 액체들이 물의 비중이 굉장히 큰 액체들이었어요. 물의 비중이. 근데 퐁퐁 성분표 이것도 보시면 첫 번째 정제수가 있습니다. 정제수가 이것도 물의 비중이 크네요. 아씨, 아 왜 물의 비중이 다 큽니까? 이 친구도 근데 야채랑 과일을 세정을 할 수 있대요. 퐁퐁도 가요. 여러분 락스랑 퐁퐁 둘 다 야채 과일 세정이 가능합니다. 퐁퐁 광고냐고요? LG 생활건강 저 좋아 뭐 있지? 아무튼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락스 이어서 이번에는 좀 깔끔하게 저번에는 깔끔하게 화학으로 쫙 밀었으니까 이번에는 약간 기름기가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 기름기를 조금 없애는 차원에서 퐁퐁을 쓴다는 그런 말입니다. 일단은 저번 시간에 제가 얘기를 했었지만 지금 이 요거를 좀 바꿔야 돼요. 물이 들어가는 위치, 그러니까 나가는 거는 펌프를 따라서 나가는 게 맞는데 들어오는 거를 상단으로 바꿔야 돼요. 여기는 닫아버리고 상단으로 위치를 바꿔야 됩니다. 왜냐? 그렇게 해야 안에 있는 액체를 다 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이크가 계속 딱딱거린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요걸로 다시 마이크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리시나요? 네! 오케이. 맞아. 그래서 이걸 바꿀 거예요. 바꿀 건데 그러려면 안에 있는 액체를 조금 빼야 돼요. 왜냐면 이거를 여는 순간 뭐다? 뿜빰! 뿜빰 한다, 뿜빰. 이걸 빼가지고 이 부분만 여기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 들고 올게요. 잠깐만요. 일단은 안에 있는 걸 좀 빼야 됩니다. 저번 시간에 락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 락스도 안에 섞여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더 희석을 시켜야 된다. 안 그러면 죽는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나와! 이 정도 했으면 그거를 풀어서 빼겠습니다. 이 친구는 아무 필요 없기 때문에 빼고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일단은 여기 있는 것 좀 액체들 좀 빼고 이거를 빼가지고 이거를 여기도 꼽습니다. 물 배출구는 그대로 이때는 냅두는 거고 그리고 이 친구를 이제 위치를 바꿔야 됩니다. 어디로 바꿀 거냐? 이거를 닫아가지고 닫고 여기다 꼽습니다. 그리고 수냉을 호스를 밑으로 뺐었는데 이번엔 위로 빼겠습니다. 위로 빼가지고 넣으시고요. 이렇게 호스 구조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로 물이 나가서 들어와가지고 돌고 여기로 통해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전에는 물이 밑에 부분만 돌면서 이게 100% 다 안에 있는 게 아빠졌다면 100% 다 뺄 수가 있다. 그래서 일단은 두 개를 열어야 됩니다. 하나는 공기 통과하는 구멍이고 하나는 액체를 넣는 구멍.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깔때기가 없어 집에. 이 구조를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깔때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깔때기 이렇게 만들죠? 뚜껑! 그 스프레이 뚜껑! 구멍 뚫어가지고 여기로 하면 되지 않을까? 아! 라면! 짜잔! 이거를 아니야 할 수 있어. 접어서 넣으면 넣으면 아 안 되나? 야잇! 내가 공구를 찾아올게요. 공구 있을 거야. 야스! 여기다가 퐁퐁을 집어 넣어가지고 하면 돼. 어림도다. 신의 손. 오, 야. 야스! 아니 근데 이 정도 기술력이면 그냥 넣어도 되지 않나요? 오케이! 일단은 이걸 한번 돌려가지고 제가 안에 있는 걸 다 빼낼게요. 액체들을. 오케이! 완료! 이게 내 원래 물 기둥을 놔야 되는데 물 기둥을 안 놓으니까 거품이 계속 나오네. 일단 온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온도 딱 보시면 온도가 기가 막히죠? 아이들 온도가 30도. 원래 이제 계속 하던 때랑 비슷하게 나오죠? 이거를 이제
말디고 딱 돌려주면 온도가 막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코가 막힙니다. 68도 160W 뭐 항상 하던 그 정도 전압. 물이다 보니까 온도 자체는 굉장히 잘 나옵니다. 69도. 아 그러고 보니까 지금 물 해도 그 위에서 뿜어져 나와가지고 거품이 막 생기는데 나중에 펑펑 넣으면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겠는데? 불안한데 70도입니다. 항상 나오는 그 온도. 꺼져 꺼져. 어 근데 나 살짝 불안한데 이거 이씨 그 마스크 좀 갖고 올게요. 락스가 좀 남아 있어가지고 불안해. 아, 엥. 저런 친구 거품으로 깨끗하게 빨래야 되는데. 이거 뭐 하는? 아 잠깐만 저렇게 될 것 같잖아. 일단 온도는 84도. 온도 자체는 뭐 무난무난하고요. 아 일단은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리세요? 오케이 잘 들리시는 것 같으니까 펑펑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라 들어가. 야 이 점도가 너무 세가지고 안 나간다. 야 이거 없어. 점도가 너무 세가지고. 오케이 저희 기술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한 끈적끈적한 소리가 나요. 켜겠습니다. 오! 와! 야 층이 나뉜다 층이 나뉜다 층이 막 나뉘어요. 층이 막 나뉘어. 여기가 하얀색이고 원래 그 락스 들어있던 부분이 펑펑인 노란색이에요. 그러면 섞이기 전에 이거를 열면은 밑으로 나가겠네? 이쪽 부분은? 락스 들어가 있는 부분은? 그럼 안이 100%로 락스 그걸로 되겠네? 이렇게 나와! 나온다 오! 다 빠졌어 원래 락스 들어있던 부분 거의 다 빠졌어 이제. 이렇게 하고 다시 너무 빨라 근데 왜 더 안 들어감? 염차 조금씩 나와. 여기 봐봐 지금 여기까지 왔어. 나온다. 여기까지 왔어. 힘을 내. 여기까지 왔다. 넘친다 이제. 나온다. 오 너무 많아. 그만 넣어. 일단은 물이 아니고 이게. 굉장히 끈적하게 나와요. 끈적하게 여기 원래 물은 쿨칼칼칼 해야 되는데 이게 물 비율이 없다 보니까 거품이 생기지도 않는다. 너무 빠르게 안 돌아서. 일단은 온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일단 이 상태로. 오 일단 컴퓨터가 잘 돌아갑니다. 잘 돌아가요 컴퓨터. 야 수냉 아무거나 넣어도 되네. 오 아이들 온도 은근 잠깐 똑같은데 거의. 자 한번 돌려보자. 아까 전에 69도 지금 73도 그렇게 안 높아요. 아니 점도가 엄청 높은 거 치고는 그렇게 안 높아. 살짝? 뭐 살짝 높죠 살짝? 아니 뭐 아무거나 해도 되잖아. 아니 뭐 순행 용액 그거 다 필요 없었네. 다 장사꾼들이었네. 이거 그냥 아무거나 넣어도 다 잘 되는 거였네. 74% 74도 프라임 한번 돌려봅시다. 프라임 전력 소모 거의 220W 216W 정도급 이제 보통 지금 85도 얘도 뭐 그렇게 안 높아요. 생각보다 별로 안 높아. 아니 뭐야 성능이 좋네. 86도 충분히 구릴 줄 알았는데 좋아요. 요 정도 일단은 이거 봐도 될 것 같고 내가 이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카메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메라! 보세요 의외로 괜찮다. 저기도 딱 보시면은 요렇게 나와요. 아니 진짜 괜찮다니까? 생각보다 괜찮아 많이 괜찮아. 여러분 그러면은 한 가지 해봅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아깝잖아. 여러분 좀 아깝잖아. 일단은 펑펑을 넣어져 있는 것만 좀 뺄게요. 오케이 물 오케이 요 정도. 괜찮은가?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물 들어갔어 여기까지. 오 막 펌프 막 돌아. 이 거품이 좀 약하네.
거품이 안 나와요. 신기한 게 거품이 밖으로 안 나와. 더 아니 거품이 막 빵빵 할 줄 알았는데 안 되네. 일단 좀 더 빼고 해봅시다. 그냥 더 빼고. 오오오 알아서 차는데? 오오오 오 올라간다. 근데 일자예요. 진짜 개 신기한 게 뭐냐면 이게 일자로 이렇게 들어와요. 거품이 여기서 더 안 는다. 신기하다. 펌프 더 빠르게 해볼까? 펌프 속도를 좀 조절해 볼게요. 폭발음과 함께 파란색 거품. 아 저거 해 유튜버잖아. 가정집 뒷마당을 가득 채우다 못해 담장까지 넘어갑니다. 아니야 나 우리가 기대한 모습이라뇨. 왜 그런 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펌프 더 빠르게 더 빠르게 더 빠르게 했어. 아니 더 빠르게 했는데 거품이 안 생겨. 더 거품이 더 올라 더 올라오는데 꽉 찼어. 야, 안 나오냐? 근데? 나오기에는 힘이 좀 약한 것 같은데? 진짜 딱 입구에서만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데? 일부러 이러나? 안에는 공기가 없어서 그 펌프 쪽에는 공기가 없어가지고 거품이 더 안 만들어지는 건가? 그 이상은?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공기가 들어갈 만한 유일한 그건데 그 두 개가 이제 거품으로 막혀버리니까 더 안 생기는 건가? 온도가 궁금하다고요? 이 상태 온도? 일단은 아이드론 에? 똑같은데? 30도 초반? 그리고 돌리면 이게 70도 근처가 나오면 비슷한 거예요. 아니요. 아니, 온도가 더 낮은데? 아니 이 정도면은 냉각수 필요가 없는 수준인데 그냥 진짜 아무거나 섞어도 되겠는데 이 정도면? 냉각수 팔아먹는 사람들 뭐야 그러면? 장사치였던 거야? 프라임 돌려봅시다. 프라임 80도 아까 83? 많이 올라가죠. 85도 정도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일단 시작 온도 80도 81도. 아니 지금 안이 거품 파티인데 근데 안에 녹슬었어. 이게 락스하고 나서 녹슬은 것 같아. 원래 녹은 안 쓸었었거든요. 안쪽에 보면 녹이 쓸었습니다. 페인트 부분에 거의 밀키스야 밀키스. 일단 온도는 뭐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게 해봤자 1, 2도 차이 가지고 사람들이 막 온도가 엄청 차이 난다고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별 차이가 안 나요. 빌드가 다 나왔는데 안 한다고? 녹이 쓸었으니까 녹을 제거하기 위해서 WD-40을 쓰라고? 여러분 저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진짜? 아니 근데 그래도 거품 좀 분리가 됐어요. 용액이 여기 좀 분리가 됐어. 그 맥주처럼. 오오 WD를 하는 거예요? 진짜? 락스보단 좀 덜 위험할 것 같은데 그것도 환기를 하고 해야 되거든요? 일단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생각 좀 해보고 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다시 뵙는 걸로 하고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별로라면 싫어요 눌러주시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많이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